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좀 버리세요. 요가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. 유연해만 요가해야 된다는 거. 이런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, 내가 가능하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경험하십시오. 요가에 입문하자마자 어려운 자세들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그 동작을 이루어 나가려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입문자에게 제일 필요한 건 어떤 마음의 여유, 천천히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